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파주에서 가수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본인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77살 닭띠 지만웅입니다. 아, 예. 예. 선생님 저 늦은 나이에 가수로 데뷔하셨는데요. 예, 예. 어떻게 가수로 데뷔하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우선 작년에 이제 노래 하나 받은 거는 같은 예술단에 계신 분이 작곡가가 한 분이 계셔서 그분이 저에 맞는 노래를 하나 만들어준다고 해서 그러라고 해서 그냥 싸게 청춘이라는 노래를 하나 받았습니다. 청춘요? 예예. 예. 그리고 또 한 곡은 뭐 어떻게 하시다가 또 한 곡은 하게 됐어요? 그 뭐 별로 받을 마음은 없었는데 우연치 않게 어떤 작곡가 분하고 그 작곡가 분한테 노래를 받은 분하고 한 네다섯 명이 서로 이제 얘기 중에 그 노래 받으신 분이 그 작곡가 분한테 아이 선배님도 노래 하나 좀 만들어 주세요. 좀 싸게 좀 그러니까는 그 작곡가 분이 아 그럼 싸게 해드리죠. 그 얼떨결에 그냥 대답한 게 노래 하나 받게 됐습니다. 싸게요? 네. 아, 얼마를 주고 그 작사 작곡 노래를 만드신 거예요? 그 먼저 청춘이라는 노래는 한 150만 원에 그 노래를 하나 받았고 이번 노래는 그보다 조금 더 주고 받았습니다. 아, 예. 근데도 노래를 받는다고 해도 가격을 떠나서 노래가 혹시 내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러면 어쩌나 걱정을 했었습니다. 근데도 노래를 만들어서 한 일주일 열흘 만에 만들어서 한번 악보를 주셨는데 악보를 이렇게 가지고 연습하고 또 음원을 한번 주셔서 그거 갖고 듣고 하다 보니까 가사도 제 마음에 들고 아주 곡이 딱 마음에 들어갖고 그 노래 제목이 세월 나그네인데 아주 딱 맞는 노래 아주 제가 기분이 좋아서 값을 떠나서 아주 굉장히 좋게 지금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크게 뭐 가수 데뷔하는데 돈은 크게 안 들었네요, 그죠? 예, 돈은 크게 안 들었는데 네네. 하여튼 그 두 번째 거는 네. 그냥 얼떨결에 받았는데도 그 곡이 먼저 곡보다도 제 마음에 더 듭니다. 아, 예. 첫 번째 곡 청춘이라는 노래도 선생님께서 뭐 작사 작곡까지 다 하신 거예요? 작곡은 이제 작곡가님께서 해주셨고 네네. 작사는 이제 제가 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아, 예. 두 번째 곡도 뭐 세월 나그네? 세월 나그네 그거는 네. 저랑 작곡가 분이랑 같이 합작해서 작사는 했고 작곡은 이제 작곡가 분이 해주셔서 노래는 제가 부르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곡이 쉽지가 않으니까 그죠? 어쩔 수 없이 작곡가한테 의뢰를 할 수밖에 없네요, 그죠? 그럼요. 작곡은 무례 아니고 작사는 뭐 어떻게 좀 같이 협의하다 보면 제가 제 나름대로 떠오르는 거, 제 마음에 있는 거, 제 인생살이에 대한 거 이런 거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선생님 지금 뭐야 보통 사람들이 그냥 자기 노래를 가지고 가수로 데뷔하려 그러면 그 작사 작곡 같은 거가 안 되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보통 싸게 해야 3,400만 원 좀 보통 좀 더 든다면 7,800만 원 그래도 한 돈 천만 원 그 정도 이상은 그 정도는 예상해야 한 곡 받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시세로 봐서요. 선생님 싸게 하셨는데 뭐 싸게 해준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그 노래 받은 가수분이 그 작곡가 분한테 아이 우리 지 선배님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좀 경로 우대해서 좀 해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 작곡가 분이 그러면 100만 원은 빼주고 경로 우대로 해서 100만 원은 빼준다 그래서 그때 얼떨결에 아 그럼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게 노래를 받게 된 겁니다. 아니 경로 우대로 100만 원 할인 혜택 받으셨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아, 너무, 그 부분이 정말 웃기네요. 이게. 아, 뭐 웃을 건 없고 하여튼 기분은 좋았습니다. 아, 예. 두 곡을 가지고 이렇게 가수로 데뷔하시니까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우선 그 잔 걱정이 없고 네. 그냥 항상 즐거움이 넘쳐나니까 예, 아, 예. 그냥 아침 한 4, 5시 되면 일어나는데 깨서 예. 한 3, 40분 이제 운동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밭에 나가서 뭐 한 2시간 정도 일도 하고 예. 그 다음에 들어와서 노래 연습도 한 15분, 20분 매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침 8시에 이제 조반 먹고 이제 그러는 건데, 그 노래를 하면은 잡념이 없어지고 항상 즐거움만이 그냥 충만해서 뭐 피도 잘 돌고 그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잡념이 없고 피 잘 돌고 그러니까 아픈 데가 현재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니 그 가수 하시기 전에는 그 전에 무슨 일을 하셨었어요? 그 전에는 젊었을 때는 네. 철물 건재상도 한 17년 했었고요. 아, 예. 그 다음에 사실 뭐 안 해본 거 없이 다 했었습니다. 네. 그냥 그 주식도 많이 했었고 아. 그래도 그런 걸 다 끊고 지금 꿋꿋하게 노래만 잘할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아니 그 전에 이게 가수 데뷔하시기 전에도 노래를 좋아하고 즐겨 불렀습니까? 갑자기 그 왜 가수로 그렇게 데뷔를 하신 거예요? 아, 가수 데뷔하게 된 동기는 네. 제가 우선 노래교실 다닌 지가 한 10여 년 됐는데 아. 그러니까 노래교실은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다 선생님 다른 데로 다 5일 동안 등록을 다 해서 네. 그러니까 무슨 화요일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볼 일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수요일에 또 노래교실이 있고 네. 그러니까 노래교실을 한 10년 이상 다니면서 그냥 노래를 배우고 또 내가 마음에 드는 노래는 집에서 매일 그냥 10번, 15번 매일 연습하고 그래갖고 내 노래를 만든 게 한 15개 내지 20개 정도 됩니다. 아. 그 노래는 내가 자신있게 거의 그래서 그 노래를 가사 잊어버릴까봐 네. 매일 반복해서 15분, 20분 정도 연습하는 거고 그리고 요양원 봉사를 한 7, 8년 전부터 요양원 봉사 다니면서 노래를 많이 더 익힌 겁니다. 그러니까는 요양원 봉사 가서 이제 어르신들 만나서 그러니까 즐겁게 해드리려고 처음에는 뻣뻣하게 노래만 하다가 그래도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을까 해갖고 뭐 이렇게 그냥 어깨춤도 춰보고 네. 이런 식으로 노래 연습을 이제 거울을 보고 집에서 연습해서 그거를 요양원에서 가서 실제로 어르신들한테서 한번 해보고 그럼으로써 즐거움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 예. 그 선생님이 노래가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달라진 점 뭐예요? 그, 내 노래 없을 때와 내 노래 있을 때하고 다른 거는 행사장에 가서 제가 노래 없을 때 같이 노래를 부르면은 노래 있는 가수들하고 노래 없는 가수들하고 이렇게 같이 노래를 불러도 노래는 그, 자기들이 더 못 부를지 몰라도 자기 노래 없는 사람은 아주 하찮게 보는 네. 그런 경향이 있어서 야 언젠가 노래를 하나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참에 그 청춘인의 노래를 작년에 같은 예술단에 있는 계신 분이 작곡가 분이 계셔서 네. 처음 받게 된 겁니다. 아, 예. 주로 그 가수로서 서게 되는 무대는 어떤 무대인가요? 그 가수 되기 전부터도 뭐 파주시청에서 노래 무슨 노래 부르는 거나 네. 또 4년 전에 아 5년 전이구나 2016년도에 파주에 유명한 가요제 임진강 가요제가 네.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도 70이 넘어서 예선 본선 통과해 갖고 본선에 올라가서 그 노래 불러서 5등상 인기상 탄 적도 있습니다. 아, 네. 이거 선생님께서 가수로 데뷔하고 나서 네, 네. 막 무대에 서면은 출연료 같은 거는 1회당 얼마 정도 받으세요? 출연료는 그 거의 받은 게 없고 그냥 주로 요양원 봉사만 가서 노래를 했었기 때문에 그 그냥 일반 가요제 같은 데도 노래는 그냥 아직도 취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네. 뭐 초청해서 오는 게 아니라 가요제 우리 예술단은 우리 예술단 단장이 맡아서 하는 가요제가 있고 그러면 아, 노래 이제 그 우리 예술단원이 주로 부르는 거 있기 때문에 그냥 가서 그냥 부르는 겁니다. 선생님 노래 청춘과 세월 나그네 이것도 저작권 협회에 등록이 됐죠? 예예 등록되어 예. 있습니다. 그럼 저작권료 한 달에 얼마씩 들어요? 그러니까 세월 나그네는 아직 그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예. 등록할 거고 예. 청춘 그거 하나 가지고선 뭐 한 달에 얼마 안 들어옵니다. 한 달에 1,200원. 1,200원, 1,300원. 예, 그 정도밖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예. 생각외로 좀 적네요, 그죠? 예, 적어도 차츰 이제 세월이 가면 뭐 2,000원도 되고 3,000원도 되고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 딱 그 한 달 되면 통장으로 딱딱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하루에 노래는 몇 시간 연습하세요? 매일 한 10분, 15분, 뭐 15분, 20분 하든 그 정도는 매일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 사모님 뭐라 그러세요? 가수 데뷔하니까. 그냥 우리 저는 이제 떨떠름한 말로 하죠. 그냥 나이 먹어서 그까짓 건 뭐라냐고. 그런데도 이제 말은 그렇게 해도 그냥 속으로는 아주 싫어하는 녀석은 아닙니다. 네. 늦었지만 가수로 데뷔하고 나서 좋은 점은 뭐예요? 좋은 점은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서도 제 마음에 근심인 걱정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아픔이 찾아올 새가 없고 항상 즐거움으로 그냥 꽉 차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노래를 잘 못하잖아요. 선생님께서 그 보통 사람들, 즉 노래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노래 잘하는 비법 하나 소개해 주시죠. 비법은 노래를 우선 많이 듣고 그리고 무슨 노래 교실 같은 데가 있으면은 노래 교실에 한 달에 만 원 정도밖에 안 오니까 그런 데 가서 자주 듣고 연습해 보고 그러면은 노래는 많이 늘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뭐 철학이나 신념이 있으면 귀감이 될 만한 거 한번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우선 그 이제 고대 나와갖고 공군 장교로 제대를 했는데 장교는 그 거짓말하고 목숨하고 바꾼다 그러면 목숨을 내놓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로 거짓말은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살면서 거짓말은 거의 안 하고 혹시 실수를 해서 입 밖에 내뱉은 말이면은 그것도 맞아 내가 실수한 말이라도 그거는 책임지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또 좋은 게 세 개가 1대1 상황에서 세 개 있다면은 서로 하나씩 놓아갖고 하나는 좋은 걸 상대방한테 주려고 그러고 나쁜 게 세 개 있으면은 1대1 상황에서 나쁜 거 하나씩 갖고 나쁜 건 내가 하나 가지려고 그런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 뭐 선배님이나 친구들이나 후배들이나 그 사람 그 층은 참 두껍습니다. 사람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난 손해보는 삶을 살면은 절대 본인이 손해보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만큼 그 떠받음을 받고 좋은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수로서 무대에 올랐으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그 보통 사람들은 가수라고 해도 무대에 서면은 올라가기 전부터 좀 떨린다 이런 마음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 무대에 올라가면 더 편안하고 아주 이 반주가 나오면 그냥 더 흥이 나서 노래가 더 저절로 잘 되고 있습니다. 아, 원래 사람들 앞에 서는 거에 대한 그 두려움이 없었나 봐요? 그냥 훈련, 그러니까 신병, 그 이제 구대장 하면서 신병 훈련도 가르치면서 이런 걸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중대장도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무대에 서거나 뭐 이런 거는 두려운 병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신병들 가리키고 뭐 그런 소대장도 하고 중대장도 하고 그게 많이 경험이 된 그렇죠. 거죠? 그게 많이 경험이 돼갖고 어디 그 뭐 몇백 명 이렇게 있어서 그 앞에 나서고 이러는 거는 그냥 큰 두려움은 없습니다. 선생님 노래 중에 아, 뭐 두 곡이나 되지만 그 중에 뭐 가장 좋아하는 소절 있으면 한두 소절을 좀 한번 불러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홀로 가기 힘들어 함께 가자 끝 모르는 나그네 길 그 끝머리만 또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내 인생 최고 친구 세월 나그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세월 나그네는 선생님의 인생을 투영시킨 가사인가요? 예, 그런 느낌입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세요. 네. 항상 건강하시고. 예,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연세가 드셨는데, 뭐, 인생은 70부터라고, 늦은 나이지만 가수로 데뷔하셔가지고, 파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가수분하고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구독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